안녕하세요 꾼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에너캠프 샤워기를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짜잔, 바로 이 녀석인데요. 자, 에너캠프 샤워기 많이들 보셨죠? 출시한 지가 꽤 오래돼서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시고 직접 사용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우연치 않은 기회로 에너캠프 측에서 이렇게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이 제품을 사용을 해봤는데 만족도가 정말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의 스펙을 간단히 살펴보고 직접 어떻게 구동이 되고 성능 테스트를 제대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도 이 제품을 캠핑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사용을 해보니까 정말 편리하게 사용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위주로 한번 제가 실제로 이 제품이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에너캠프 샤워기 본체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통 같은 경우는 지금 15리터의 용량을 가지고 있고요. 통 옆으로는 이렇게 메쉬망이 있어서 추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바퀴가 달려서 물이 들어가면 무겁잖아요. 그래서 무거울 때 조금 이렇게 이동이 편리하도록 바퀴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바퀴 잠금 장치가 있어서 바퀴 잠금을 하시면 바퀴가 안 움직이고요. 바퀴 풀림을 하시면 이렇게 바퀴가 돌아가서 좀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이렇게 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쪽으로 15리터의 물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간단한 스위치,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가운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토출되는 토출구입니다. 이쪽에 호스를 연결을 하셔가지고 샤워기와 연결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12V 전원 아답터가 들어가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뱅크나 우리가 보조 배터리로 연결을 하거나 차량의 시가잭을 이용해서 이쪽에 전원을 공급해주면 됩니다. 구성품으로는 이렇게 또 호스가 있죠. 아까 토출구 쪽으로 연결되고 또 한쪽으로는 샤워기 쪽으로 연결되는 호스가 있고요. 전원을 공급해주는 시가잭 전원 단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샤워기는 이렇게 종류별로 샤워기나 또 세차기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한 가지는 빠뜨리고 왔는데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게 이 두 가지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해서 지금부터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가잭을 차량에 연결을 하셔도 되는데 이 자사의 점프앤고 J20C 플러스를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쉬 부분에 딱 넣어서 이런 식으로 전원 버튼만 눌러주면 작동이 되는 방식으로 정말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원은 공급이 됐고요. 이제 샤워기를 누르면 이렇게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캠프 샤워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이 나올 때만 모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전원을 켜두셔도 모터가 돌지 않아요. 호스에 물이 꽉 차 있다면 모터가 돌지 않고요. 이제 그럼 이 샤워기에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렇게 세차기 노즐을 적용을 하면 좀 강한 물줄기가 나와서 세차를 한다거나 뭔가를 씻어낼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수압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샤워기 노즐을 적용을 하면 이렇게 물줄기가 시원스럽게 나와서 뭔가를 씻을 때 과일이나 채소를 씻을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와이프도 직접 혼자서 사용을 해보더니 정말 편리하다고 하네요. 기존에는 말통에 물을 받아서 다니다 보니까 한 명이 따라주고 한 명이 씻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혼자서도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를 씻을 수 있으니 편하더라고요. 이제 세차기를 이용해서 세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물로만 씻어내는 중이고요. 차량의 모든 흙이나 간단한 오염물질들을 이렇게 씻어내는 데는 충분한 수압이 나와주네요. 와, 수압 괜찮죠? 우리가 캠핑을 가거나 야외에 나들이를 갔을 때 이렇게 바퀴나 차량에 흙이 많이 묻었을 때 간단하게 씻어내는 용도로는 충분한 수압이 나와주는 것 같아요. 수압은 정말 만족스러운 정도의 수압이 나와줍니다. 물론 세차는 세차장에서 해야 맞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캠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아이들 손을 씻어주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아이들 손을 씻어줄 때 말통으로 붓는 것보다 이렇게 샤워기를 이용하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캠핑을 가서 이렇게 야채를 씻을 때 특히나 아주 좋은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을 좀 아낄 수도 있고요. 최소한의 물로 야채를 씻을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한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엄마 손 어떡하지? 그리고 캠핑을 가서 물을 사용할 때, 밥을 하거나 라면을 끓일 때 필요한 양의 물만 사용하니까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에너캠프 샤워기를 약 한 달간 사용을 해봤는데 정말 편리하게 사용이 됐습니다. 노지 캠핑을 하다 보면 어차피 물을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말통이나 생수통이 아닌 이렇게 에너캠프 샤워기 통에 15리터라는 대용량의 물을 가지고 다니니까 물이 필요할 때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필요한 물만 이렇게 샤워기로 작동을 해서 쓰다 보니까 그 15리터라는 물로도 하룻밤 노지 캠핑을 다녀오기에도 정말 충분한 용량이더라고요. 물론 세차기나 샤워기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야외에서 뭐 세제를 이용해서 세차나 샤워를 한다는 거는 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세제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의 흙이나 오염물질들을 좀 씻어내는데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야채나 채소 등 이렇게 간단하게 세제 없이 씻어내는 데는 충분히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캠핑을 갈 때 이 에너캠프 샤워기, 이름은 샤워기지만 샤워기 용도가 아닌 또 다른 캠핑의 용도로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에너캠프 샤워기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작꾼이었습니다.